하트였네요. 멋있어요. 대청호 500리길 5구간에 해당하는 백골산성에 왔습니다. 이쪽 주차장도 꽤 넓게 새로 만들어 놨고요. 건너편 요 좁은 길로다가 2.8km? 그 정도 올라가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보다가 오늘 처음 와보는 거예요. 이정표 따라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는 소나무들이 꽤 많이 심어져 있어요. 언덕이라 조금 숨이 찹니다. 10분 정도 올라왔는데 소나무 아직도 많이 보이고요. 옆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그런지 차 소리가 좀 많이 들립니다. 네, 도토리 나무들도 많이 보이고요. 바닥에 도토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대청호 500리길 다른 구간에 비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지 저런 리본이나 이정표가 좀잘돼 있는 편이에요. 어떤 데는 진짜 길을 못 찾아가고 한참 헤맨 적도 있어요. 옆에 대청호가 살짝 보이긴 하는데 나무에 가려서 잘안 보여요. 대청호가 보이면은 진짜 좋을 코스 같은데 조금 지루합니다. 1시간가량 왔는데 아직 산성이 안 보이고 있어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힘들다. 저쪽에 대청호가 좀 보입니다. 지금 물이 너무 많이 차 있어 갖고 억새도 다 잠겨 있고 좀 그래요. 백골산성 500m 남았다고 하네요. 정상에 도착한 것 같은데요. 백골산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백골산성. 근데 성은 안 보이고, 저 대청호 풍경은 진짜 좋네요. 구절골도 있고, 해발 340m에 백골산 정상부에 태매식으로 쌓은 석축산성이다. 단풍이 조금만 더 들었어도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쪽은 구절골 한식마을, 이쪽 한식마을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니까 묘지가 있는데 경치는 아주 끝내줍니다. 화트였네요. 멋있어요. 오는 길에 계속 도토리가 많이 밟히고 있어요. 내려가는 길은 계속 내리막이네요. 경사가 약간 있습니다.
경치 좋은 곳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길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계단 따라 올라가 볼게요. 계단 올라오면 바로 팔각정이 있고요. 근데 나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무만 없으면 경치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한식마을로 다시 내려갑니다. 나무 계단이 있습니다. 이끼 계단이에요. 여기 이끼가 꽤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오는지. 여기도 뭐 물이 흐르기는 하는가 봐요. 다리도 있고 계곡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물이 없어요.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주차장까지 또 걸어가야 돼요. 나무 데크길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4월에 여기 벚꽃 필 때 오면은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서 신상교에서 회남까지 굉장히 길게 드라이브 코스길이 되어 있어요. 벚꽃길이 아름다운 대청호 행복 누리길. 주차장에서 시작하는 길이고요. 4월에 한번 꼭 와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일단 한 2시간 정도 걸렸네요. 대청호 수변공원에 국화 축제 한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아, 국화 축제가 아니고 국화 전시회. 봄에 왔을 때보다 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막 넘쳤네요. 저 데크 쪽에 국화를 전시한 것 같아요. 억새도 아주 보기 좋게 많이 펴 있습니다.